자,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날 이제 운동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부스터. 자, 오늘은 가슴하고 이제 이두 운동을 해볼까 싶고요. 어제 이제 다리 운동을 하고, 항상 이제 저는 다리 운동을 하면 다음 날 운동이 되게 펌핑이 잘 되고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가슴을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침이, 요새 침이 자꾸 잘 튀겨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36도? 지금? 36도? 여러분 지금 차의 온도가 36도랍니다. 지금 36도. 일단 첫 번째 운동은 딥스. 딥스 운동으로 하고, 무게는 뉴텍 머신 기준으로 97.5로 한 20개씩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해서 선피로 개념으로 조금 스트레칭 개념으로 운동을 해주려고. 원래는 플라이로 많이 했었는데 플라이보다 좀 딥스로 이제 운동을 좀 바꾸니까 아래 가슴 라인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전체적인 가슴 라인을 조금 더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딥스를 조금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선피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펌핑도 잘 되고 이게 쫙쫙 늘려주는 맛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형님들도 지금 운동 중인데 소리 지르고 난립니다 지금. 화이팅! 자, 그리고 제 PT 회원 이제 시합을 한 달 남겨둔 아주 몸이 여물대로 여문 사람입니다 지금. 아, 근데 진짜 몸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시합 준비를 권유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해도 진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진짜 너무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잘 뽑혔어. 지금 몸을 이렇게 처음 만들어 보거든요. 굉장히 지금 장난 아니죠. 그치. 좋은데? 어우, 좋아. 역시 이 친구는 이제 피지크 지금 출전 예정자입니다. 꼭 첫 대회 순위권 하나에 들기를 제가 한번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제 네 세트 마무리 마지막 세트인데 127.5 뉴텍 머신 기준으로. 17개. 제가 옛날에 가슴이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지금의 단점은 등 하부라인, 뒷다리. 등 상부는 좋은데 하부가 많이 비어 보여서 포징이나 운동으로 많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고, 뒷다리는 진짜 많이 더 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컨디션 좋게 만들고 조금 더 빼야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전국체전 진짜 더 빡시게 해서 확 이제 몸을 또 한 단계 제 몸에 대한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일단은 지금 나오시는 선배님들 어떻게 해서든 그 선배님들은 몸을 다 만들어 나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전국체전 하면서 진짜 안 쉬고 빡시게 달려야 돼요. 쉬는 건 예, 그거 끝나고 제가 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무겁게 하고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예, 형님, 중공업 대회 지금 끝나고 나서 열심히.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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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두 아이의 우와. 아버지입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 우와. 네. 우와. 진짜 하체 갈라지는 거 보세요. 우와. 어, 너. 아.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운동은 벤치프레스. 방금 몸 한번 풀었고 80kg 가지고. 80kg 가지고 몇 개 할지 모르겠는데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거상시키면서 열어주면서 이제 뻗을 때는 살짝 닫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항상 골반 잘 잡아주고 이제 코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벤치프레스 할 때 코어를 잡으면서 골반을 밑으로 잘 잡아주고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가슴 올라갈 때 쫙 올라갈 때 이 골반을 잘 잡아줘야 돼. 가슴 크게 들어주고 그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쭉 밀어주는 게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딥스를 할 때도 그랬거든요. 골반을 잡아놓고 흉곽을 들어준 상태에서 살짝 거상시키면서 들어올리면 몸이 표현을 하자면 몸이 이렇게 살짝 늘어나요. 이렇게 그게 허리가 너무 꺾이는 게 아니라 살짝 올라가면서 스트레칭 끝까지 되고 그리고 나서 쫙 모아주고 벤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꿔서 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거상시킨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내려놓고 그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그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느낌으로 인클라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벤치는 방법을 약간 바꾼 거고 인클라인은 원래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데 골반 찝는 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반을 잡으면서 가슴 이렇게 늘려준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져가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 장난이야.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플라이를 할 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저의 꿀팁이라면, 손바닥을 잡고, 대부분 중심점을 여기다 두셔서 전완근이나 팔꿈치에 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두지 않고 이제 손바닥이나 손끝에도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팩대 갈 때처럼 크게 벌렸다가 골반 잡아놓고 복부 힘주고 그대로 쭉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모아주면 플라이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 대부분 무게 중심점을 이제 손목이나 손바닥에 두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플라이 할 때 무게 중심만 그렇게 잘 둬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가슴이 되게 빵빵하게 올라왔는데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화면발이 더럽게 아프다가지고. 플라이도. 이 플라이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체적으로 좀 쓰면서 살짝 거상시켰다가 잡아놓고 다시 내리면서 이렇게 모아주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힘이 잘 들어가고 훨씬 더 펌핑감이 좋고 운동할 때 고립도 잘 돼서 요건 성환이 형한테 배운 거죠.
지금 가슴 운동 전반적으로 전부 다 성환이 형님한테 배워가지고 예, 조금 어깨나 이런 데 좀 타격이 좀 덜하면서 운동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살짝 상체를 건반하면서 요거는 지금 14kg에서 15개씩 한 4번 정도 할 건데 그냥 그대로 잡아놓고 마지막에 위에서 살짝 탁 짜주고 팔꿈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무조건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내렸다가 이제 약간 요 상체 텐션 이용해서 살짝 올려주고 그대로 가지고 오니까 펌핑감도 좋고 느낌도 훨씬 좋아요. 이제 딱 원래는 딱 각 잡아서 고립 딱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날린다는 방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니까 어차피 이제 앙컬머신 할 거라서 앙컬머신에는 또 고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덤벨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느낌도 좋고 봉오리도 더 잘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살짝 이제 또 제 영상만 들어가면 심심하니까 저 PT 회원의 이제 이두 운동 팔 좋다 그대로 올려. 근데 거의 다 뺐어요. 이 친구는 거의 다 빼서 첫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첫술에 배를 한번 불리게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본인도 너무 저한테 잘 따라오고 제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20개 하시면 돼요. 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히 붙여야 돼. 붙여놓고 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리면 이제 속옷을 감싸놨잖아. 대놓고 그냥 이대로 올려야 돼. 손목은 감지도 말고 펴지도 말고 딱 중립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거를 끝까지 잡아주면은 이게 더 늘어나요. 비두가 쫙 늘어나거든요. 늘어났다가 이거 잡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중심점 땡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땡기면은 완전히 이두가 잘 모아져요. 아우 힘들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됐고요. 운동은 다 끝났고 유산소도 한 40분 정도 이제 했습니다. 이제 보충제 한 그릇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했어요.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PT 현이랑 같이 이렇게 또 운동 잘했는데 코징도 잠깐 봐주고 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하고 네, 운동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충제 한 그릇 먹고 운동 끝! For you now, you got 2 minutes of my time.